그동안 울산에 수출을 떠받쳤던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교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내년도 수출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글로벌 경기 위축 속에 나머지 주력 제품들의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진구 기자입니다.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울산의 수출액은 748억 달러, 이 가운데 석유와 화학 제품은 335억 달러,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운 44.8%를 차지했습니다. 하지만 한국무역협회는 울산의 핵심 수출 품목인 석유류의 내년도 대외 수출을 극히 어둡게 내다봤습니다. 석유 제품 수출액은 올해보다 13.5%, 화학 제품은 9.4%가 각각 줄 걸로 전망했습니다. 내년도에는 산유국 생산 증가로 유가가 진정되면서 울산의 석유 제품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, 대러 제재, 중국 경기 동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석유화학 제품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. 고유가와 정제 마진의 고공행진 덕분에 지난해에 비해 수출액이 96% 증가한 올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거라는 예측입니다. 또 다른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도 반도체 공급난 완화와 전기차 수출 확대로 선전이 예상됐지만 두 자릿수로 늘었던 올해 수출에 비해 신장세가 확연히 둔화될 전망입니다. 다만 선박 부문은 역대급 수주가 본격적인 수출로 이어지면서 27.4%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걸로 내다봤습니다. 올해 수출 900억 달러 재돌파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도 수출 전선에도 만만찮은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.